이 세상에는 성공 법칙과 성공 비결에 대한 많은 정보가 넘쳐 흘러서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알고 있다, 하고 있다, 돼 있다, 충분히 되었다는 모두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비결과 성공 철학을 배워도 알고 있기만 해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차례차례 끌어당긴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에 대해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법칙을 100% 믿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어쩌다 감각으로 체험하기만 해서가 아니라 소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지면을 향해 떨어진다라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모두가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떨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뉴턴의 만유인력이 법칙이나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뇌에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을 좌뇌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즉 우뇌와 좌뇌가 쌍방향으로 이해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칙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연계에서는 나선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식물이 잎은 나선 계단처럼 성장합니다. 앵무족에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회전합니다. 태풍도, 은하계도 나선 모양으로 회전합니다. 심지어 DNA도 나선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연물이 나선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의 주변에는 행성이 돌고 있는데 미시 세계에서도 원자의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주변에도 달이 돌고 있습니다.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운동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닮은 구조 관계가 있는 것을 프랙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에서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자연의 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흔히 알려진 성공 법칙이나 소원을 실현하는 방법을 과학 이론과 접목해보면 점과 점이 선으로 이어지듯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공 법칙과 알고는 있었지만 흩어져 있던 지식, 경험들이 통합돼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잘게 쪼개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고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는 쿼크라고 하는 세 개의 소립자가 존재합니다. 소립자란 더 잘게 나눠지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컴퓨터, 사는 집, 우리의 신체도 사실 모두 미시세계에서는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와 옷, 가구, 집 같은 사물을 구성하는 소립자가 같다니 쉽게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립자의 조합에 따라 식물이나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사물이 된다면 우주에 있는 각종 생명체나 동물, 식물, 인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와 전자, 소립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자연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이죠. 모든 것은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모두 가진 매우 작은 물질 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만물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구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두 무게를 측정하면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광양자 가설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넌이 빛이 금속에 닿을 때 방출되는 콤프턴 효과에 의한 에너지 식에서 빛이 입자성을 증명했습니다. 빛 입자가 금속에 닿아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E는 HV라는 식으로 나타냅니다. E는 에너지를 뜻하며 H는 플랑크 상수, V는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란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며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X선과 적외선, 자외선과 같은 전자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주파수로 표현합니다. 사람이라면 보이는 세계는 육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이나 감정일 것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임으로 질량의 식으로 표현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주파수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돈, 집, 옷과 같은 물질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식, 감정, 사고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양학에서 보이는 세계는 형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로 표현하며 보이는 세계는 양,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음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물리학적으로 해명해보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도 나아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7%의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며 68%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은 빛이 닿아도 전혀 반사되지 않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을 뜻합니다.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그 존재는 확인됐지만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전혀 관찰할 수 없으므로 수수께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빛에 반사되지 않는 완전히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라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덕분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이, 텔레비전 사이, 가족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1970년대 후반 나선 은하의 회전속도 분포가 관측돼 은하 내의 밝은 별이나 성강가스가 아닌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이 감지되는 물질의 존재도 입증됐고 우주 공간에도 똑같이 광학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인력의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계산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측되지 않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무엇인가 존재하는데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물질이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은 단 5%뿐입니다. 남은 95%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 외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볼 수 없는데요. 그러나 뱀은 적외선을 보고 곤충은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생물이라도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X선과 라디오 주파수 등 다양한 전자파가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의 에너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시광선과 적외선, 자외선 같은 전자기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자기파의 파장입니다. 파장이란 전자기파 하나의 파동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의 차이를 우리는 색의 차이나 소리 높이의 차이로 인식합니다. 평범한 생활만으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물리학의 관점이나 전자기파의 관점에서는 보인다는 것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대부분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대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만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만 사실 상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다, 너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함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를 구축할 때도 일부의 보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성이란 과학으로 해명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영적 세계도 해명 가능합니다. 이처럼 보이는 세계보다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자유자재로 소원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비율이 5%,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의 비율이 95%이다 라는 것은 사실 우주의 구성과 심리학에서 의식의 구성은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명유지 기능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적으로 항체를 체내에 분비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모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영향에 따라 작용합니다. 잠재의식은 인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방어 본능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실험을 알고 계신가요? 180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빛의 정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이중 슬릿을 설치해
빛이 어떻게 나아가 스크린 위에 투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빛은 중첩돼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크린 위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합쳐져서 강해지면 빛은 밝아지고 합쳐져서 약해지면 어두워져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 후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넌이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진보해 현대에서는 영의 이중슬리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전자에 적용해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전자총으로 전자를 하나씩 쏘면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비칩니다. 이 실험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똑같이 동시에 통과해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신기한 현상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관측 장치를 설치하거나 누군가가 관측하려고 하면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고 전자가 입자처럼 움직여 두 개의 슬릿을 똑바로 통과한 흔적만 스크린 위에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파동처럼 움직이고 누군가가 관측하면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하려는 행위가 소립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측 문제라고 합니다. 관측되지 않는 소립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는 소립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양자 역학적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을 보입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인간이 인식하는 표면의식,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과 집합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두 세계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 관점에서 정의하면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면 입자가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의식, 이미지, 사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식, 이미지, 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되면 물질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소원 실현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의식, 이미지, 사고가 인식, 관측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가능해집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파동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이었던 그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 영역에서 물리세계로 나갑니다. 라는 말로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적 소원 실현의 원리를 사용하면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세스도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단계 의식한다.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한다. 예를 들면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의식한다 입니다. 2단계 이미지가 떠오른다. 의식하면 이미지가 떠오른다. 예를 들면 새하얀 단독주택에 정원이 있는 집을 떠올립니다. 3단계 사고가 작용한다. 이미지가 떠오르면 사고가 작용한다. 예를 들면 새하얀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할까? 입니다. 4단계 구체적인 행동이 명확해진다. 사고가 작용하면 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견적을 낸다입니다. 5단계 실행한다. 실제로 행동해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진다입니다. 예를 들면 매달 100만 원을 저축하면 연간 1200만 원을 모은다입니다. 이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이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렇게 양자 역학을 이용한 실험이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 법칙을 배우면 소원을 실현하는 비결,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놀라울 만큼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파동이 같은 물체가 공명해 현실이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과 기가 맞다, 기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기가 맞는 사람과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지만 기가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으면 어색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기가 맞다라는 말이 기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부터 동양 의학에서는 기의 개념이 있고 체내에는 기가 흐르는 경락이 있다고 합니다. 기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기운이라는 뜻으로 원기, 사기, 끈기, 용기, 천기 등 다양한 단어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란 무엇일까요? 기의 정체는 첨단 과학에서도 밝히지 못했지만 양자 역학의 관점에서 말하면 생명체가 발산하는 전자기장의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주변에는 전자가 자유롭게 떠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이 전자기장의 에너지가 바로 기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근본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는 생명체가 발산하는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란 에너지를 의미하므로 기가 맞다, 기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은 파장이 맞다, 파장이 맞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는 물질 고유의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물질, 빛이나 바람, 눈이나 지진 같은 다양한 자연현상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 고유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이 진동 때문에 생기는 움직임을 파동이라고 하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을 발산합니다. 파동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흔히 말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파동방정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파동방정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소립자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19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모든 것은 진동이며 그 영향이다. 현실의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실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진동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양자역학의 최신 이론 중 하나인 촉근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모든 물질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립자라고 하면 동그란 알갱이처럼 점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촉근 이론에 따르면 전자나 쿼크 등의 소립자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크기를 갖지 않는 점이 아니라 작은 끈 모양으로 하고 있으며 이 끈의 진동 차이에 따라 다양한 소립자나 물질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소립자는 알갱이가 아니라 고무줄이나 실 부스러기 같은 끈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끈이 마치 바이올린의 현처럼 진동한다는 말입니다. 우주는 다양한 현악기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심포니와 같은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한다 라는 이론을 응용하면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파장에 맞는다, 파장에 맞지 않는다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파장이 맞으면 공명현상을 일으켜 금세 상대와 거리감이 줄어들고 친밀해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좋아하는 영화나 취미가 같거나 출신 지역이 같으면 급격히 친근감이 생깁니다. 이를 인간관계에서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명현상은 물체가 고유 진동수와 같은 외부 진동의 자극을 받으면 진폭이 커지는 현상으로 물리학에서는 공진이라고도 합니다. 포도주 잔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로 소리를 내면 공진이 일어나 포도주 잔이 깨져버립니다. 현수교와 같은 고유 진동수로 바람이 불면 현수교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에 물질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파장을 가진 심장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심장이 되고 폐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폐가 됩니다. 장기이식을 할 때는 타인의 장기이므로 파장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과 컴퓨터, 건물도 같은 파장의 원자나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미시 세계에서는 진동하고 있고 같은 파장인 물질끼리 서로 끌어당겨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주파수는 책상이나 벽의 주파수와 파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책상이나 벽과 합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이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로 공명하고 서로를 끌어당겨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플러스 파동은 플러스 현상을 끌어당기고 마이너스 파동은 마이너스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만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의식의 채널을 바꾸면 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의식의 채널을 어디로 맞추냐에 따라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의 채널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목적에 맞추면 그 의식의 에너지나 감정의 에너지와 공명에 같은 현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양자 역학을 배우면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즉, 생각이나 상상도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릴 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근원은 우리의 사고의 에너지 또는 상상입니다. 이 상상에 있는 사물은 모두 누군가가 생각한 결과입니다. 만물은 누군가의 생각의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이상적인 인생을 상상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상적인 자기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면 그것을 창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이런 질문에 대해 한번 천천히 명확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상만으로는 이상적인 인생을 진짜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상만으로도 꿈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꿈을 이뤘을 것입니다. 왜 상상만으로는 이상을 끌어당길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선 의도와 소원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의도란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되고 싶은 상태를 말하는데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결핍감이 있을 때 생깁니다. 현재 돈이 없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불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상상해도 쉽게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상상은 소원이며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과 좀처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원을 차례차례 실현하는 사람은 소원은 자연스레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실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강하게 의식하거나 강하게 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풍족한 생활을 실현합니다. 반면 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핍감이 있고 지금은 안 된다,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고 집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원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됩니다.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소원이 실현이 됩니다. 상상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으면 현실로 만들기 쉬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면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을 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일은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고 싶은 자신이나 이상적인 삶, 꿈이나 목표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과 현실화를 과학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떤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에너지이므로 현장감을 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를 떠올리면 신체를 구성하는 소립자의 상태가 변하고 에너지의 상태도 바뀝니다. 어떤 일을 상상할 때는 의식의 채널이 그 일에 맞춰지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채널이 바뀌듯이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주파수가 바뀝니다. 이때 더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면 주파수가 높아지고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식에서 상상에 따른 에너지 양이 커지게 됩니다.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하면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주파수가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떠올려 봅니다. 그 레몬을
왼손으로 꽉 눌러 찌푸러뜨려서 손바닥에 레몬즙이 흘러넘치게 하고 그 즙을 살짝 입속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이 레몬즙으로 가득 찬 것처럼 신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을 먹지도 않았는데 입안이 시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뇌가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상상이 사람이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보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이상적인 자신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운 사람 중에 의외로 이를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면 꿈이 이루어진다거나 명상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소리내어 어퍼메이션을 하면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퍼메이션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인데요. 상상, 언어 표현, 어퍼메이션도 잠재의식을 바꿔 쓰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잠재의식을 수정해서 행동을 바꾸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하므로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행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사고, 언어, 행동 중에서 행동이 가장 에너지가 높아 현실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동력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높은데요. 꿈을 이루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생생하게 이미지를 떠올려 상상한다. 2단계는 명확하게 언어화한다. 3단계는 결단하고 압도적으로 행동력을 쏟아붓는다. 이 3단계를 실천하면 사실 어떤 꿈이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상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파동상태이고 상상을 언어화하면 파동에서 입자로 변한대요. 압도적인 행동력으로 꿈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행동력만이 꿈과 목표의 실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사람은 무의식의 영향으로 현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을 바꾸는 4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행동에 얻는 장점을 써보는 것입니다. 2단계는 행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나쁜 점들을 써봅니다. 3단계는 행동하지 않아서 일어날 가장 나쁜 상태를 상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행동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장단점을 떠올리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꼭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언어,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소원을 실현하는 성공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든 한
점의 생각을 모으고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몰입 상태라고 합니다. 몰입 상태가 되면 내 안의 집중력이 높아져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몰입은 시간을 잊을 정도로 완전히 대상에 빠져드는 정신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중립적인 사고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몰입 상태가 되기 좋은 때는 긍정적 사고도 부정적 사고도 아닌 중립적 사고를 할 때입니다. 사고가 중립적이면 고정관념이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난사를 멀리서 조망하듯이 내려다볼 수 있어 심리적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평온한 기분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 가진 행복과 풍요로움에 의식을 모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깨달음의 법칙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질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발견을 바로 메모하거나 의식을 모으면 잠재의식이 바뀌고 끌어당김의 힘이 강해집니다. 지금 가진 행복이나 감사할 만한 일에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라 불리는 공시성을 매일 느낄 수 있어 오감이나 직관력이 높아져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즉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비로소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고, 언어, 행동이 벡터와 파장을 모아 몰입 상태가 되면 차례차례 소원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현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어떤 미래가 기다릴까요? 그 중요한 일 한 가지에 집중해 정말 실현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삼으면 소원 실현이 가속화되어 차례차례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